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제26회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이 신학대학교 동문 뉴욕 뉴저지 은퇴 목사회가 결성돼 첫 조직총회를 열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를 만납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뱅코프의 금융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뱅크스 엑스퍼츠 네이버스 뱅코프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람들의 행동에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담비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제26회 졸업예배를 가졌습니다. 2명의 학사와 3명의 석사, 그리고 2명의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2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19일 뉴욕 만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신학사 2명, 목회학 석사 3명, 종교교육학 박사 1명, 목회학 박사 1명이 배출됐습니다. 뉴욕 만나교회에서 드려진 이번 졸업예배는 신학교 관계자와 가족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일부 예배는 이사장 하경빈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조용길 교수의 기도와 권영길 이사의 성경 봉독 후 설교를 맡은 신청기 목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 충성된 일꾼이 되길 소망한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느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멘.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능력받아서 한평생 이단과 이 마지막 종말을 앞당기는 시대에 주를 위한 충성된 역군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학위 수여식에서 박희근 목사의 학사 보고에 이어 정익수 총장이 학위 및 졸업증을 수여했습니다. 정익수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복음 사역에 승리하길 바란다며 마지막 훈시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오직 믿음으로 복음 사역에 필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문에 너희는 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고 교문을 평안하게 은혜중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모자이크 교회 장동일 목사의 축사와 조공자 교수의 축가가 있었습니다. 졸업생과 참석자들은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했습니다. 뉴욕총신대학교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며 26년간 신실한 목회자들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미주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 중 은퇴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문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장신대 동문 뉴욕 뉴저지 은퇴 목사회가 결성됐습니다. 초대 회장에 김평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미주 은퇴 목회자들이 매월 모임을 통해 예배와 친교를 하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며 미주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 뉴욕 뉴저지 은퇴 목사회가 결성돼 첫 조직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는 박문근 목사가 인도했으며 이성희 목사의 기도와 김평 목사의 설교, 리미남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습니다. 나의 간증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평 목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강조하며 남은 여생도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은퇴 목회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총회는 이성철 목사가 이끌었으며 회원 호명, 기도, 정관 검토 등이 이어졌습니다. 초대 회장의 김평 목사, 부회장에는 박희소 목사가 각각 선출됐으며 총무의 소희선 목사, 서기 안찬수 목사, 회계의 송병기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장신대 동문 뉴욕 뉴저지 은퇴 목사회는 한인교계와 동포사회를 위해 영적으로 지도하고 기도하며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민낯의 속어로 쌩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마다 쌩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얼굴을 꾸미는 데 힘쓰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꾸밈 없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포장된 모습이 아닌 민낯을 대면하며 진실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